필요합니다. 예. 자, 리시브 또 불안이었습니다. 정기석 선수. 속이 때리는데요. 브라타운. 과감한 공격을 주문했고 과감하게 때렸습니다. 정기석. 포인트를 만들면서 13대 9 득점 차로 다시 벌렸습니다. 자, 지금의 이 공격이 자, 리시브 불안에 대한 해소가 조금 풀어졌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점수는 13대 9 전이 쪽에 이강원이 있고 정기석, 박상아 선수가 있습니다. 노재욱의 서브입니다. 큐로 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정확한 네. 타이밍을 만들어냈군요. 신코네 선수의 득점. 확실하게 정확한 타이밍에서 맨투맨을 뜨더라도 예. 워낙 신장이 좋고 각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박상아 선수가 보고 떠도 잡아낼 수가 없네요. 거기다가 각도를 줍니다. 신코네. 네. 자 이제 신코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스파이크 높이가 3m 45cm의 신코네. 손맛을 보는군요. 네. 앞선 상황에서는 정확히 맞추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한 미팅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빠르게 플레이를 이어서 나갈 거면 조금 더 빠른 기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기동력이 필요하다는 건 공격수들 모두가 리시브가 됐을 때 움직임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대한민국의 장점, 조직력. 다시 왼쪽으로 합니다. 왼쪽에서 직선을 바라봤어요. 클라스틴스. 네. 참, 클라스틴스나 이 로코넨 선수나 헬레니우스 선수나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만났을 때 이런 이 정도의 신장이 빠른 선수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물경이 통해서 한번 지금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배구가 예. 지금의 핀란드보다는 다소 스피드 면에서 조금 더 우세 있는 모습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박주영. 자, 박주영 보세요. 참 뭘 해도 되는군요. 박주영 선수. 네. 예. 자, 마스터킵니다. 네. 박주영.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지금 연타성의 공격을 하면서도 자, 상대 브로커를 이용해서 지금 포인트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만 손끝을 보면서 포인트를 만들었었던 박주영 선수. 15대 11 득점. 자, 리시브라니아. 아, 네 터치예요. 네 터치. 아, 터치내시군요. 네. 신영석 선수가 손을 들었어요. 맞다. 예, 터치넷 맞다. 정확히 봤어요. 루엔성 주심 정확히 봤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예, 백테를 건드렸어요. 그렇죠. 예. 자, 집중이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선수들인데요. 손쉽게 한 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쉽군요. 15대 12 석점 차. 클라스틴스의 서브입니다. 이번 더블 서브 2득점이 있었던 클라스틴스. 잘 들어갑니다. 박주영. 자, 브로퍼로 됐습니다. 핀란드 AQ로 하는데요. 바운드 시켰어요. 자, 뛰어넘고 박주영. 박주영. 넘겼어요. 박주영이에요. 야, 핀란드 속상하겠죠. 자, 오늘 박주영 선수는 되는 날이네요. 뭘 해도 됩니다. 네. 자, 이러면서 16대 12 득점처럼 앞서고 있고요. 두 번째 테크니컬 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말 절묘할 수밖에 없는 예, 타이밍이었어요.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화나죠? 예. 페르마. 네.